한국이 지상전투의 흐름을 바꿀 새로운 무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에 부족했던 전력이 크게 확충됐습니다. 현재 한국과 북한의 모든 무기체계 수준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이 북한을 압도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저격총입니다. 장사정포나 미사일처럼 위력적이진 않지만 한 발 한 발이 비수나 마찬가지인 이 무기가 저격총입니다. 현재 북한군은 비대칭 전력과 더불어 보병 전력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소부대에서 활동하는 지정사수 형식의 저격수들을 대폭 확대하고 일반 보병 부대에까지 저격총의 지급을 늘리는 중입니다. 일반적인 전력이 한국과 비교가 안 되다 보니 그 틈새를 노려 한국군의 전력을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군용 저격총 K-14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격총이 세계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원모아급의 훌륭한 명중률을 달성하는 저격총이란 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더 각광받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저격총 K-1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군이 저격수를 중시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는 저격수를 굉장히 중시한 소련군의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인데요. 과거 소련은 보병 간 전투에서 정찰과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저격수의 존재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지정사수 저격소총인 SVD를 만들기도 했는데 드라그노프라고도 불리는 이 반자동 저격소총은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본격적인 저격총보다 명중률은 낮았으나 튼튼하고 저렴해 일반 보병부대에도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또 이 총이 등장하면서 전술교리가 바뀌었는데 본격적으로 지정사수라는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지정사수는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 단독활동을 하는 저격수와 달리 소부대와 함께 움직이며 정찰이나 적 저격수 사살, 부대의 이동을 엄호합니다. 저격수라기보다는 정찰병이라는 느낌이 더 강한 것이죠. 또 고가의 저격소총을 사용하지 않고 소총의 조준격만 부착하거나 SVD처럼 지정사수용으로 개발된 지정사수 소총 DMR을 사용합니다. 지정사수가 있는 보병부대와 없는 보병부대의 전투력은 극과 극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과 얼마 전까지 북한의 저격수 전력은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병을 지원할 박격포는커녕 총기 점검에 필요한 윤활유도 부족할 북한군의 저격수가 과연 제대로 활약할 수 있겠냐고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끼어들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최근 북한군은 10병씩마다 새로운 보병 장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가짜 티가 나거나 실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만 북한군의 보병 장구와 소화기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음은 부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다수 장비를 중국으로부터 공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장비는 또 다른 우방국인 러시아를 통해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정사수용 저격총 역시 그런 무기 중 하나인데요. 북한은 러시아산 저격총을 2013년부터 친위대인 평양방위사령부에 우선 공급했습니다. 이후 저격여단과 경보병을 비롯한 정예부대에도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복제품을 생산해 2군단, 5군단 등 휴전선 인근의 전형군단 보병부대들을 무장시키고 있는데요. 북한군 내부에서는 이를 신식장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만간 북한이 모든 핵심 부대들의 분대단위까지 저격총을 보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장병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보병부대는 이에 대응할 마땅한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군의 보병 전력이 강화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병역 자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K-11 복합소총인데요. K-11은 12명으로 구성된 북한군 분대를 압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5.56mm 소총과 20mm 유탄 발사기를 결합한 이중총열 구조였으며 장애물 뒤에 숨은 적을 노릴 수 있는 공중폭발탄을 사용할 수 있어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적을 제압할 수 있으리라 기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들어간 조준장치에서 오류가 빈발했으며 공중폭발탄의 살상효과는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취소되는 불명예까지 받으며 쓸쓸하게 퇴장한 소총입니다. 이후 한국과 북한의 심각한 보병 전력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조준경이 없는 알총 만든 보병분대가 RPG 로켓과 저격총으로 무장한 북한 보병분대와 충돌하게 된다면 아무리 압도적인 포병 지원을 받더라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사실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업체의 보증을 믿고 K-12를 중심으로 대응 계획을 세웠던 우리 군으로서는 단시간에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국내 기업이 K-14라는 저격총을 꺼내놓으면서 그 해법으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SNT 모티브라는 업체인데요. SNT 모티브는 K-1, K-2 소총 등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소총을 만든 회사입니다. 문제덩어리 K-3로 불량총기 업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으나 어쨌든 대한민국 총기 산업을 책임지는 업체입니다. K-14는 군이 별도의 소유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SNT 모티브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자체 개발했습니다. 한때 사제총기를 만들다가 처벌받은 일반인이 저격총 개발에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비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될 만큼 문제가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선 현용 총기의 단점을 보완한 국산 저격용 소총을 목표로 해병대와 육군의 저격용 소총 운용 인원의 실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병대에서 도태된 지그 SSG 3000 저격용 소총을 분해해 볼트 액션 저격용 소총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해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고 2012년이 되어서야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 입증 시험 평가에서 12.7mm 탄피를 정확히 명중시켜 저격총의 기준인 원모와 명중률을 확보했습니다. 모와는 총의 명중률을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원모하면 약 90m의 거리에서 2.5cm짜리 목표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의 정확도입니다. 이 정도면 해외의 유명 저격소총인 M24 SWS나 레밍턴 M700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총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총 중 하나이며 민수용뿐만 아니라 미군을 비롯한 다양한 군경 분야의 저격소총으로 개수되어 쓰이고 있을 정도로 그 성능과 신뢰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소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K-14 저격총이 이런 엄청난 소총과 견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작동 방식은 한 발 사격한 뒤 장전 손잡이를 조작해 탄피의 추출과 재장전을 해줘야 하는 볼트 액션을 채용했는데요. 볼트 액션 방식은 자체의 구조가 단순하지만 무게 감소와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부품 개수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뛰어난 재련 및 정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한국이 해낸 것입니다. 또한 운용자의 몸에 직접 닿는 하부 총모문, 폴리머 등 금속이 아닌 부품을 대거 채용해 중량을 낮추고 반동을 흡수하는 내충격성도 높였으며 겨울철 운용 시 냉기를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용용 탄약과 조준경 등 부속 장비 역시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탄약의 경우 K-14 전력화 초기에는 스위스 루악사의 308윈 탄약을 전량 수입해 사용했지만 현재는 풍산금 속에서 국산화한 탄약이 보급되었습니다. 저격총의 핵심 부품인 조준경은 독일제 슈미트앤벤더의 3-12배율 주간 조준경을 전량 수입했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명품 장비이나 정비성과 수리부속 부족이라는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격총 핵심 장비도 국산화를 추진했고 현재는 국내 업체 포커스 옵텍이 동일 규격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격수를 보조하는 관측수용 관측경 역시 국산화됐는데요. 관측수는 저격수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저격 대상을 먼 거리에서 탐지해 저격수에게 사격 정보를 제공하고 풍향과 사거리를 고려해 재사격을 유도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관측경은 관측수가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데요. 국산화된 저격용 관측경은 고성능 주간 망원경과 열상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구성된 전자광학 종합 관측 장비입니다. 주간 망원경은 사람을 기준으로 4km까지 탐지할 수 있고 열상 카메라는 전차를 기준으로 6km까지 탐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열상 카메라는 미광증 폭방식을 사용하는 기존 장비보다 위장 은폐된 표적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으며 고정밀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4km 이상 떨어진 표적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저 배율 조준경만 장비한 북한군의 저격총들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저격총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저격소총이라지만 K-14의 가격이 K-2 소총 등 일반 소총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방산비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SNT가 만든 K-14 총 한 자루의 가격은 1,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주야간 조준경과 야전에서 쓸 수 있는 적용용 케이스, 풍향계 등 관련 부품을 모두 합친 가격입니다. 당시 구성품이었던 독일제 저조준경의 가격만 $3,200가 넘고 일반 보병의 소총용 도트 사이트의 가격이 수백만 원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의 K-14는 우리 한국군이 도입한 수량보다 이라크 등 해외에 수출된 물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여러 차례 실전을 겪으며 신뢰성 입증까지 끝나서 그 주물량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과거 국내 도입된 외산 저격총이 한정당 3, 4천만 원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국산 저격총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저격소총은 외산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의 세계적인 저격총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개발한 최초의 국산 저격총 K-14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차도 전투기도 만드는데 고작 저격총이 얼마나 어렵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무기든 믿고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들어갑니다.